반대 손이죠. 아우, 좋습니다. 해결 잘했어. 쉽지 않은 자세로 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정성윤 선수의 주 팔은 왼손인데요. 네, 네. 방금 오른손 공격으로 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느껴치기. 자, 들어갑니다. 3점까지 이어가는데요. 옆 돌리기. 아, 샷 좋은데요. 네, 계속해서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지금 옆 돌리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선 해결 하나 잘 해줬고요. 네. 지금도 진행 방향 아주 좋죠? 들어갑니다. 7점. 자, 뒤쪽에 있는 하얀 공 걸어쳤죠? 네, 득점. 아하. 2점짜리 원뱅크 성공합니다. 아, 1세트를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또이 뱅크샷이 득점이 되면서 정성윤 선수가 다시 한번 이번 세트를 우선 마무리 질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마련을 했습니다. 네. 타격을 줘서 연속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지금 아주 난해한 배치였는데, 역회전이 아주 살짝 이용이 된 더블로 멋지게 해결을 했습니다. 네. 2점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도 더블. 아, 좋은데요? 네. 정성현 선수 세트 포인트. 자, 자세가 나온다면 뭐 대회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배치인데요. 지금 득점이 안 됐다고 생각을 했나요? 네, 들어갑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배치에 공격하고 있는 마미카입니다. 옆 돌리기 정확하죠? 9점. 네, 9점. 5 쿠션. 아, 네, 차분하게 또 득점 잘 만드네요. 2세트까지 가져가게 되면 정성윤 선수는 정말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좁은 쪽으로 옆 돌리기. 아, 잘 들어가죠. 네. 2점. 연속 득점, 한점 차가 됩니다. 좁은 쪽이 조금은 더 어렵게 사실은 배치가 되어 있는 형태였는데, 정성현 선수 우선 해결을 잘하면서 다운 콩 배치가 아주 좋아졌어요. 네. 얇은 두께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뒤돌리기. 정확하네요. 3점. 3점. 이목적구 두께 또 완벽하게 맞아주면서 네. 다음 공 배치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11대 11 동점. 다시 한번 뒤돌리기. 네. 4점. 4점. 마민감 선수가 다 득점을 만들어냈지만 전 이닝에서 사실은 약간의 여지를 좀 주고 말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정성윤 선수가 확실하게 지금 체크를 하고 마무리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아주 부드럽게 구사가 됐는데요. 내려가야 하는데요. 들어갑니다. 네. 한번 해결을 해줘야 되는 배치가 왔네요. 들어갑니다. 자, 정성윤 선수 6점 연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마민캄의 9득점을 좀 무색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재역전하면서 나머지 한 점까지 왔어요. 네. 2세트도 가져갈 수 있을지요? 세트 포인트. 아, 네. 충분히 마무리 질 수 있는 배치네요. 자, 확신이 넘치면 정성윤 선수는 자리에 들어가서 앉는군요. 네. 네, 자, 마지막 7점을 몰아치면서 2세트도 가져가는 정성윤 선수입니다. 6이닝. 네, 길게 앞돌리기. 네. 다시 한번 또 빠지는가 하고. 네, 조마조마했네요. 네. 정말 안 놀랄 수가 없었어요. 정말 틈이 딱 공 하나 빠져나갈 틈밖에 없는데 네. 계속해서 그 사이로 진행이 되고 있는 네. 마민캄 선수네요. 다시 동점이 됐고요. 뒤돌려치기. 들어가. 먼저 10점을 만들었습니다. 10점까지 오는 과정도 참 힘겨웠는데요. 네, 긴 게 자, 이 목적으로 좋습니다. 멋진 샷이 하나 나왔네요. 아, 지금 각도 아주 완벽하게 네. 진행이 됐습니다. 4점 남겨두고 있는 마민캄. 네, 지금 스핀볼. 네, 좋습니다. 3세트 와서 장타는 없지만 무엇보다 공타가 없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공타 없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매 이닝마다 집중력을 정말 최대한 발휘해가면서 네.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마민캄 선수인데 자, 이번 이닝에 지금 마무리 칠 수 있을지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앞돌리기로 득점 성공합니다. 나머지 2점. 아, 지금 당공 배치가 우선은 만들어졌습니다. 네, 빨간 공 위치가 괜찮죠. 자, 확실하게 지금 득점을 만들었고 네. 3점. 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제 우선 배치가 이어져야 되는데요. 마지막 한 점이 남아있는데요. 네, 자 지금 빨간 공 일목적구로 이제 빗겨치기가 나와 있는데 이제 두께를 조금은 예민하게 지금 선택을 해서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세트를 가져갈 수 있을지요? 네, 마무리하는 마민캄. 아, 자, 3세트 와서 그래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조금 모자라 보이는데
어, 좋습니다. 네. 뱅크샷 바로 성공하면서 3-0. 정말 최고의 기량을 보인 쿠드롱 선수를 더욱더 네. 압도하면서 이겼던 경기를 펼쳤었는데 비껴치기 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라밍캄 선수를 0점으로 묶어두고 계속 점수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회전량 빼주고 빠르게 속도를 내면서 각도를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5 쿠션. 네. 다시 한번 연속 득점. 아, 해냈어요. 원뱅크로 성공하면서 단숨에 11-1이 됐습니다. 아, 지금같이 아주 좁은 각에서는 이제 부드러운 각도로 넣어주느냐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한참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정성윤 선수는 오히려 밀어치면서 네. 각도를 만들어냈어요. 아, 네. 정말 필요한 득점에 성공했고요. 자, 지금 원뱅크 넣어치는 공. 자, 이번엔 부드럽게 됐고 네. 들어갑니다. 정성윤 선수가 뱅크샷으로 경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합니다. 아, 네. 대단한 또 반전인데요. Q스쿨로 투어에 합류한 정성윤 선수가 결승에 가게 됐습니다.